이제 미국 주식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보도를 보니까 SK이노베이션 ENS 합병 100조 기업이 온다. 제2의 맥도날드 꿈꿨는데 회사까지 찾아간 주주들. 참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이 보니까 미스터 피자 회사가 잘될 거라고 보고 3억 5천만 원을 넣었네. 한 회사에. 너무 큰 액수인데. 그런데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너무 큰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분한테는 참 일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재산일 건데 이렇게 돈을 빼앗긴 거죠. 오늘 SK그룹이 지금 적자 문제, 대규모 투자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배터리 SK온이라는 회사하고 우량회사를 합병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런 기사만 보게 되면 와, 100조짜리 큰 기업이 탄생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럼 여기에 이제 알짜배기 회사의 주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SK E&C를 합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하고 합치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소액주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해마다 조 단위 이익을 내는 SKENC하고 합병을 하게 되니까 이 주주들은 얼마나 기존 주주 반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경제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김홍수 논술위원, 김홍수입니까? 논술위원이 김홍수 논술위원인가? 좋은 기사를 썼네요. 뭐, 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 금액이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는 미성년자 매수 1, 2에서 5위가 다 미국 주식이 차지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부에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테슬라, S&P 500의 상장지수펀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배당주 ETF, 그 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상장지수펀드 모두 다 1등에서 5등인 미국 주식이 차지한 거죠. 과거에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가 차지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많고 성장도 하니까. 미국 정신은 가계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은 그 자본을 이용해 이런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 주주들하고 성과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투명한 겁니다. 작전이 거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런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기업의 초점이 성장 쪽에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희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작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인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인민. 발로 가는 인민이 아니고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금이. 이걸 이제 김홍수 여러분 논술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언도 아주 좋은 거죠. 예.
아는 분이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장병 월급으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면서 무슨 종목을 선택하면 좋으냐. 이 막 정답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예.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S&P 500을 추종하는 SPY. 그다음 미국의 S&P 500 가운데서도 대부분 500일 겁니다. 배당주 중심의 찰스와비 여러분들 운영하는 SCHD. 세 곳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투자하라. 예, 이분이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조언을 하네. 여기 이제 상품 소개가 나오네요.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가장 유명한 인베스코라는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역사가 오래된 QQQ 예,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최근 10년 수익이 551%. 예, 100원 투입해서 여러분들 뭐죠? 551원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5배. SPY는 미국의 상장 지수인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예. 워런 버핏이 유언장에 유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ETF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국의 가장 대형 증권회사인 찰스 스왑. 찰스 스왑 이름 딸이 23살 때 아버지 회사에 와가 일을 시작하니까 투자 조언하지 않습니까? 은퇴구자에 두 개의 ETF를 선택해 가지고 평생을 부어라. 그 ETF는 첫 번째 운용 수수료가 낮고 두 번째 예, 많은 회사에 잘 분산된 그런 것이 이제 QQQ하고 SPI 같은 거죠. 예, 아마 그 딸도 QQQ나 SPI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스닥 추종, 하나는 S&P 500 추종. 그 이제 SPY는 340%, SCH는 배당주 위주니까 배당을 받으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300%.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성장하는 것만큼 기술이 성장하는 것만큼 과실을 나누어 가진 거죠. 이게 미국 자본주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회 문제가 많지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인덱스 펀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김홍수 여러분들 이분께서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대박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뭐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5불부터 시작했으니까 10배 이상 이런 튀기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10배그라고 그러네. 10배 이상 튀기는 거. 예, 그거는 이제 뭐 개별 주식을 이제 예, 초기 단계 사는 건데 이거는 뭐 리스크가 따르지만 예,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예. 나중에 가치가 10배에서 100배가 되면 상속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 이런 예,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가지고 예, 한번 소개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국내 기업 중에서 10배가 10배 튀길 수 있는 후보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 지금처럼 미국으로 가는 머니무버 예,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계속되면 서울 정시 발전도 국부정진도 어려울 것이다. 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참 고쳐지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예, 보시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고 세금이 이렇게 많아가 어떻게 살겠냐 이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한국 증시에서 일어난 자주 일어나는 것 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한 주주들을 배신하고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로 상장시켜버리고 소액주주의 부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회사 내부의 대주주와 주주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회사 경영진들에게 배신당해서 한국 주식을 이제는 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략한 거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 말씀드렸던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50조 정도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상장 지수 펀드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전번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처럼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기자가 착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이 상장 지수 펀드를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그대로 이름들 본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국내 상장 미국 주식 해외 지수 펀드인 거죠. 아주 여러분들 멋지게 만든 도표입니다. 위로부터 이러면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가면은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밑으로 가면은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아주 여러분들 정말 참 잘 만든 그런 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